조국혁신당 신장식 대변인 되셨습니다. 대변인 네. 모시고 당 상황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새 제일 핫한 정치 집단이다. 네.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면 여기저기 제가 현장 중계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너무 먼것 같아서. 네, 뭐 시키는 대로. 제일 핫하다. 동접이 제일 뜨거운 정당이다. 네, 예. 지금 몇분 계시죠? 예. 예, 지금 아직 3,544분. 김정민 네. 변호사 때보다 살짝 내려갔는데 올라갑니다. 예, 신장식 네. 변호사 워낙 인기가 많으시니까. 감사합니다. 예, 곧 올려주실 것으로. 1만 접속 예, 목표로 1만 접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1만 네. 접속 목표로 여러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네. 처음으로 공중파에 인터뷰를 나갔습니다. 와, 신기하죠? 아니 공중파 진행자인데. 신기하죠? 예.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갔는데 예. 그 김기현 논설위원 그 예, 예, 국정원 예. 쪽하고 예. 감사원 쪽 아주 빠삭하시잖아요. 맞아요. 논설 실장인가 그러신데 이분이 일부러 찾아오셨더라고요. 오. 예, 본인 출연이 아닌데 예. 일부러 오셔가지고 드디어 기자의 아들의 난리니 뿜뿜 나오기 시작했다. 이번 총선만큼 재미없고 변수 없는 선거가 없었는데 네. 양당 공천이 예. 사실은 민주당 안에 뭐 공천 잡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요. 정치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얌전한 겁니다. 예전에는 강목 들고 쳐들어가고 맞아요. 그렇고 그다음에 버스 뭐 네. 10대 동원해가지고 그렇죠. 당사 애워 싸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요. 그 국회 돌면서 막 시위하고 네. 막 난리. 의장실 나죠. 점거하고 드러눕고 그 당 대표실 지금 양쪽 다 사실은 과거에 네. 그 공천 에서 나왔던 거에 비하면 조용한 거죠. 근데 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데도 엄청나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네. 국민의힘은 분신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분신 시도. 네, 분신 시도까지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요 건너편에서 네, 그랬는데도 굉장히 노이즈 캔슬링 돼서 조용히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 그 언론이라고 하는 오디오가 한쪽은 버퍼 스피커 버퍼 우퍼 예. 앰프로 빵빵 예, 더 키우고 때리고. 한쪽은 노이즈 캔슬링 시켜서 그런 건데 저는 그 분신 시도 사건의 결론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론이? 분신 시도 한 분 구속영장 청구됐습니다. 아이고야. 공직방 공무집행 방해라고. 예. 이게 국민의힘과 지금 검찰 정권이 일처리하는 예. 방식이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이분은 영장 청구됐어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조용하다는데 김기현 실장이 아 네. 조국혁신당 때문에 기자로서의 아드레날린이 분출하고 있다. 네. 재밌다. 예. 아니 근데 저희 작가님이 올려주셨는데. 김현정 잡은 신장식 이거 무슨 얘기예요? 잡았어요? 아니 제가 잘 그냥 뭐 우호적으로 잘 하고 왔습니다. 아니 질문이 네. 매끄럽지 못했던 건가요? 저는 못 들었어요. 죄송한데 제가 그날 딴 방송 듣느라고 못 들었는데 김현정 잡은 신장식 이거 제목인데 무슨 내용이지? 그 짤을 올려봐 주세요. 그 돌아다니는 그 있긴 하던데 제가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쭉쭉쭉 이야기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강이냐 조국의 강이냐? 조국의 강을 예. 물어보셔서 예. 지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조국의 강입니까? 윤석열의 강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김현정 진행자가? 맞죠? 아니 자기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래서 예. 지금 그랬더니 현재? 이렇게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예, 지금 사과 한 알 1만 원 조국이 예. 만들었습니까? 윤석열이 만들었습니까? 예. 그랬더니 아니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리고 저는 그때 이게 그렇게 짤로 만들어져서 돌아다닐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진행자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기 그러니까. 생각 얘기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다음에 의사 파업 문제도 그렇다. 환자들 곁을 떠난 의사들 문제가 많지만 한편으로 보자면 2,000명 의대 정원했다고 8,000명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게 맞냐. 이런 게 윤석열의 강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지금 건너야 될 강은 윤석열의 강, 검찰 독재의 강이다. 예. 아니 근데 그건 너무나 명징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랬더니 예. 정말 대변인이시라 말을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랬다. 그랬다. 예, 그게 예. 팩트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진짜 생각도 나오는구나. 못했어요. 그런 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고 예. 그렇게 물어보셔서 그게 뭐 대본에 있던 것도 아니고 예. 이렇게 물어보셔서 예.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근데 그게 이렇게 짤이 돼가지고 막 밈이 돼서 막 돌아다니는 거구나. 뭐 밈까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짤이 돼. 여러분 한번 지금 뭐 상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그 멀리 있어서 눈이 나빠 잘 안 보이는데 여하튼 저런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역사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 앞서서 김정민 변호사 인터뷰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불가사의하죠. 네, 지금 어제 MBC 보도 보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전화 온 거 대통령실. 네,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는 거예요. 공이 대통령실 번호로 누구에게 이종섭 장관 휴대전화로. 그런데 뭐, 그 사람 오늘 나가요. 네. 뭐로? 외교관 여권으로. 그러니까요. 변호사님. 그리고 어제 공수처 가서 소환 조사해서 4시간 조사하고. 이게 4시간짜리 조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꼼수잖아.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꼼수잖아요. 적당히 만들어서 내보내고. 그 말하자면 피의자를 범죄 피의자를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시켜주는 꼴이죠. 이럴 경우에 저는 굉장히 궁금 이거 어떻게 따져봐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공소시효가 도과하잖아요. 네.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되는데 네. 해외 도피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은 해외 도피인가? 아. 공소시효는 정지하는가? 예. 법률가로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따져봐야 되겠어요. 이것은 해외 도피인가? 좀 법률가로서 따져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오늘 아침 조간을 쭉 보니까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거 한 줄도 안 썼습니다. 동아일보만 종합면 A8면에 머릿기사로 썼어요. 국기문란 사건이고요. 탄핵사유라고 봅니다. 국기문란 탄핵사유다. 네, 왜냐하면 네. 보세요. 범죄 혐의자를 도피시켰어요. 더군다나 네. 그게 부당한 누가 봐도 지금 02 예. 이태원 예. 대통령실에서 그 뭐 전화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잖아요. 직접 어제 MBC 예. 와, 직접이었어요. 난 예. 대통령실까지만 봐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예. 윤석열 이종섭 이렇게 예. 나와 그러니까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 쭉 쳐다 이 살펴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을 덮었다. 이러면 탄핵 사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섭 장관 포렌식해서 공수처에서 예.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포렌식이 드러날 때가 되니까 네. 이종섭을 해외 도피시키는 거죠. 예. 이거 약간 이게 비슷하게 지금 생각되는 건 뭐냐면 아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예. 그 탄핵 때 네. 그 계엄사 기무사 기무사 그 계엄문건 네. 작성했던 사람이 미국으로 도피해 있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 끝나고 나서 들어왔잖아요. 예.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개인이 도피했지만 심지어 이거는 대통령이 도피를 공식적으로 도피하게 만들어요. 이분들은 되게 재밌는 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인데요. 박근혜 때는 몰래 했어요. 여기는 그냥 내놓고 해요. 내놓고 하면 비선도 아니고 내놓고 하면 이게 절차에 따른 거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요. 근데 그 내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입국닷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국기문란 탄핵 사유가 되는 사건을 안 씁니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게? 네. 자 지금 보도는 대통령실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 오늘 만들어진 김정민 변호사의 표에는 명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다는 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이라고 보도는 나와 있다. 그러나 저 누굽니까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표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여간 네. 이 사건은 뭔가 야권에서 이거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사건인데요. 네. 지금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 국회를 소집해서 바로 네. 정무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현안질의하고 네. 국정조사라도 들어가야 될 거니에요. 예. 기본적으로. 국정조사 지금 그 사실 올라가 있는데 예. 의장님이 결정을 안 해주셔가지고. 아, 의장님. 예. 네, 그 이장님이시죠. 네. 예, 하여튼 간에. 이거는 어쨌든 간에 즉각적으로 정무위원회 소집해서 정무위원회인가요? 대통령실 소관이? 운영입니다. 운영이에요. 네, 국회 운영위원회. 예. 오늘 왜 이래? 조현천 이름도 잘 막 기억 안 나고. 예. 일이 많아서 그래.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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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많다. 지난번에 그 기무사 계엄문건은 조현천이고요. 예.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즉각 예. 대통령실 현안질의 해야 되고 외교부 나오라고 하고 지금 외교부 뭐 대통령실 전부 다 핑퐁치잖아요. 예. 자기들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잘 모르기도 했을 거고 이래도 되나? 하지만 눈치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내려 꽂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는 진행되는 일이라고 봐요. 근데 공무원들도
이거 다 기록해 두세요. 수첩에라도 메모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핑퐁을 치는지 다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교부 공무원들 그다음에 법무부 법무부가 출입국 관리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법무부 공무원들 이런 분들요. 어떻게 누구한테 몇 시에 전화 받았고 이래서 이렇게 실행됐다라는 거 메모라도 해두시고요. 가능하면 녹음해두십시오. 문서 온 거 사진 찍어두시고요. 파쇄하기 전에. 네. 이거 제가 보기엔 정말 탄핵 사유 플러스 원입니다.